맞추느라고 힘들었어요. 네, 오늘 제가 빈다고, 주인입니다. 오늘 빈다고 갑자기 그래갖고 내가 맞췄어요. 오라버니 뭐 드시고 싶어요? 두 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. MBC 드라마 도둑놈 도둑님에서 환상의 호흡을 맞춘 세 분이 드라마를 계기로 각별한 선후배 사이가 됐습니다. 아니 나는 얼마나 좋아. 젊은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이렇게 연락하고. 응? 연습해봐요. 맞춰봐요. 맞춰봅시다. 좀 피곤했어요. 좀 힘들었어요. 잘못했어요. 아니 좀 쉬려고 그러면은 자 연습하자 들어가서 이제 리허설 했는데도 연습하자 해서 들어가서 그러니까 뭐 크루니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두 번 정도만 하면 잘 안 보통 두 번 정도 하면 잘 안 하거든요. 근데 또 하자. 한 번만 더 해보자. 드라마 딱 들어갔을 때 저는 하신다고 말씀을 듣고 아니 현장에 가서 고사 때나 이렇게 배우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전화가 오신 거예요. 내가 그래서 내가 자기랑 연기할 이주실이야. 어서요. 그랬어. 따로 한번 커피 마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우리 작품 얘기해요. 그런데 뜨끔해갖고 그때부터 대본 열심히 봤어요. 그 선생님이 이제 원체 좀 가깝게 살갑게 저희들을 대해주셔서 이제 저도 굉장히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되게 편안하게 다가와주셔서 저희들도 편안하게 좀 다가갔던 것 같아요. 아니 저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연예인 엄마고 집에 계신 엄마는 엄마고. 이거 그지 두 딸. 아, 고맙습니다. 과자 먹을 때잖아. 응. 아, 고맙습니다. 자, 오늘 어디 가? 과자야, 과자. 응. 아니 이거 뭐 저는 그냥 맨손으로 하는 게. 아니 아니야. 아, 맨손이지. 이야. 이야. 꽉 잡고 있어. 엄마 연기가 자연스러운 건 다 이유가 있었네요. 그래도 길강 씨가 또 들고 가는데 폼 나라고 그 껍질은 다 안 가져와도 돼. 엄마 시장 바구니. 네. 알겠습니다. 저도 이거 구겨져서 미안해. 껍질이 구겨졌어. 오늘 고마워. 아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. 후배 연기자들을 꼭 친엄마처럼 챙기는 주실 씨입니다. 나와야 되고.